그 유영수 프로 이제 비거리 향상 늘리는 그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비거리를 내려고 하면은 세게 힘을 막 줘서 이제 멀리 치려고 하시는데 사실 이 비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클럽 스피드 그 스피드를 이제 증가시키는 그 헤드 가속이 붙는 그 스피드가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질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타를 맞추는 스윗스팟에 정확히 공을 맞추는 그런 요령들이 필요한데 일단은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준비한 거는 이제 팔, 손목, 어깨 이런 데 힘을 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네. 자, 오늘 준비한 레슨 이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그 클럽 스피드나 멀리 비거리를 멀리 치기 위해서 굉장한 힘을 많이 주고 계신다는 거죠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클럽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힘이 빠지셔야 돼요. 비거리 첫 번째 요소가 이 힘이 빠져야 클럽 스피드를 굉장히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칠 때 보면은 벌써 이제 멀리 치기 위해서 굉장히 빡빡한 힘을 주고 제가 한번 그런 힘을 주고 한번 쳐볼게요. 네, 제가 지금 힘을 굉장히 주고 쳤는데 저는 이 볼에다가 힘을 다 쓴 것 같아요 지금. 굉장한 힘을. 하지만 지금 볼 그 클럽 스피드를 보면은 뭐 101마일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. 네, 한번 보여드릴게요. 힘을 굉장히 주고 힘내 실컷 쳤는데 101마일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.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손목이나 어깨, 팔에 힘을 빼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드레스를 하시고 저 같은 경우 이제 비거리를 내고 뭐 평상시에 어드레스 할 때 이 어깨 힘을 굉장히 그 힘을 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 나중에 이제 이거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어깨 이 어드레스가 어깨 형태의 그 힘을 최대한 좀 맞추는 느낌의 어드레스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. 제가 한번 이렇게 좀 편하게 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힘을 빼고 이렇게 이거 보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세게 친 것 같지 않죠. 그냥 가볍게 그냥 힘 빼고 그냥 클럽이 다니는 대로 그냥 놔뒀어요 지금. 자, 지금 스피드가 한 114.9마일 정도 나왔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제가 팔에 힘을 빼고 이렇게 편하게 쳤는데 아까 처음에 힘을 줬을 때보다 제가 드린 힘은 지금 뭐 한 3분의 1 수준, 3분의 2 수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거리 뭐 클럽 스피드 114.9가 나왔고 토탈 거리가 290m가 나왔습니다 지금. 워낙 이게 정타에 잘 맞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거리가 나오긴 하는데 뭐 아마추어 분들 일단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클럽 스피드를 증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그 팔에 힘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지금부터 좀 드릴게요. 일단은 팔에 힘을 어떻게 빼냐. 사람들은 뭐 공 힘 빼고 쳐야 돼, 힘 빼고 쳐야 돼. 근데 내가 힘을 어떻게 빼는지 몰라요. 그래서 가끔 보면은 막 야구 배트 무거운 거라든가 뭐 막 뭐라 그러지? 뭐 바람개비 무거운 거 같고서 그냥 연습 스윙은 굉장히 막 힘들어하면서 하려 줘요. 꽉하게 그냥 꾹 하고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무거운 거 갖고 트레이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클럽을 잡고 이제 휘두르면요 굉장히 가볍게 느껴져요 클럽이. 그럼 자기들이 본인들이 이게 힘이 빠졌다고 착각들을 하거든요. 근데 이건 힘이 빠져서 클럽이 가벼워진 게 아니고요 그만큼 힘이 더 들어가서 클럽이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. 막상 이제 무거운 거 하다 이 클럽이 가벼우니까 되게 체감은 이렇게 휘두르는 체감은 되게 빠르게 휘두르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사실상 이거를 측정을 이렇게 클럽 스피드를 측정해 보면 오히려 더 감속이 이루어져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반대적으로 트레이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. 네, 제가 이제 클럽을 갖고 있던 클럽을 이제 버려버리고 팔에 힘 빼는 동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이제 셋업을 이렇게 어드레스 하신 상태,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
어드레스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팔이 쭉 늘어져 있는 상태. 팔에 힘을 빼는 방법은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신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쭉 늘어뜨리는 상태에서 우리 그 수영 하듯이 팔을 앞으로 돌려볼게요. 이렇게. 이렇게 앞으로 한 7초 정도 돌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돌려볼게요. 쭉쭉. 지금 피가 막 쏠려요. 막 쏠리고 있어요. 지금 피가 거꾸로 솟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해봤는데 지금 피가, 이 온몸에 피가 지금 손끝으로 다 쏠리고 있어요. 지금. 양손이 다. 앞으로 할 때도 그렇고, 뒤로 할 때도 그렇고. 이게 피가 쏠린다는 건 뭐냐면요. 팔에 그만큼 지금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. 근데 이거 돌릴 때도 팔에 힘이 많으신 분들 보면요. 이렇게 돌리세요. 이렇게. 바깥으로. 이게 힘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. 또 반대로도 이렇게. 힘들어. 자, 이 상태에서 이거는 뭐 제가 말을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고요. 직접 해보시면 굉장히 지금 제가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. 지금 팔이 이렇게 좀 힘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무거운 거로다가 클럽 스피드를 세게 뭐 어떤 이걸 파워를 막 극대화시키려고 그런 트레이닝이 아니라 저는 자, 이 클럽을 보시면 이게 빈 샤프트인데 지금 그립 쪽의 무게가 더 무거워요. 이게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자, 이 그립 쪽에 굉장히 무게가 있는데 그러면 이 끝 쪽에는 무게가 없어요. 우리가 이제 이 무게 없는 거를 빠르게 휘둘러주려면 그만큼 힘이 많이 빠지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. 제가 이거를 갖고 한번 좀 전에 팔을 흔들었을 때 그 상태에서 한번 이 샤프트를 한번 휘둘러 볼게요. 지금 힘을 빼고서 빠른 스피드로 그 클럽을 휘두르 이 샤프트를 휘두렀던 소리하고 힘을 주었을 때하고 이제 차이를 느끼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그 힘을 빼서 이 클럽 스피드가 빠르게 났던 그 소리가 빠르게 났던 느낌대로 제가 실질적으로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. 좀 전에 그 아까 연습스윙하고 팔 흔들었을 때 느낌으로 좀 스윙을 해볼 건데 지금 딱 던데 클럽이 굉장히 막 뭐 오한마를 들은 것 같아요. 이게 여러분 클럽의 무게입니다. 대부분 뭐 클럽 뭐 헤드 무게를 느껴라 뭐하라 하는데 이 힘이 안 빠지시면 무게감은 전혀 못 느끼냐.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레슨 해드린 내용을 좀 해보시면 제가 지금 이 클럽을 휘두렸을 때 느낌을 또 정확히 아실 겁니다. 제가 다시 한번 무거운데 제가 얼마든지 더 빠르게 휘두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쳐볼게요. 자, 어깨 긴장 풀고 정말 저는 세게 친 것 같지 않아요. 어떤 힘이 하나도 없는데 한번 제 클럽 스피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지금까지 제가 이제 팔에 힘이 빠져 있을 때랑 안 빠져 있을 때, 이런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을 때랑 안 들어가 있을 때, 그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실 거예요. 그래서 아까 팔을 흔들기 하고 뒤로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빈 샤프트 이 클럽의 무게 끝에 무게가 없는 걸로 빠르게 이렇게 훈련을 계속 하시다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. 본인이 치고도 놀라실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좀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좀 훈련 연습을 해주시면 분명히 거리가 증가 확 증가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힘들게 비거리 트레이닝 좀 연습 방법을 해봤는데 오늘 레슨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. 다음 레슨은 이제 비거리에 도움될 수 있는 몸의 움직임과 이게 지면 활용, 그 다음에 팔과 몸의 어떤 그 싱크를 맞출 수 있는 그런 훈련이라든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레슨을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충분히 비거리 향상 하실 수 있습니다. 화이팅!